이번 시간은 이제 13년 1회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차하고 이제 13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같이 보시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이요. 감시절과 동작절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만 바뀌지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이제 그냥 이거는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시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체 저항문의 전압이니까 전체 저항은요 얼마? 50 플러스 550에다가 그 다음에 10kN니까 10의 3승에다가 자 전압은 24죠? 예, 곱하기 10의 3승 하면 이제 감시 전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동시 전류는 이제 뭐 빠지고 종단장 빠지니까 50 플러스 550에다가 24에 곱하기 10의 3승 하면 이제 관련된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된다 이거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3번에 비대화 구조의 건축물에 아래 그림 같은 평면도에 차동식 스포트용 일종 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자, 차동식 일종입니다. 그리고 비대화 구조에. 자, 그럴 때 물음에 답하시오. 천장의 높이는 이제 3.8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m 미만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차보정. 자, 1, 2, 특, 1, 2. 그죠? 그 다음에 4m 미만일 때, 자, 내화 구조가 있고, 자, 뭐가 있었어? 비내화 구조 있잖아요. 그쵸? 그게 4m 미만일 때입니다. 그 내화일 때는 얼마? 90, 70, 90, 70, 70, 60, 20이잖아. 그죠? 97, 97, 76이. 그 다음에, 자, 비내화일 때는 얼마? 자, 50, 40, 50, 40, 5454, 4315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차동식이고요. 차동식에. 그 다음에 일종을 쓴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비내화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냐? 바로 50제곱미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한 개당. 자,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그것만 찾고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A 같은 경우는 10에다가 지금 7m잖아요. 그죠? 여기가. 그러면 여기 10 곱하기 7이죠? 나누기 50 하면 되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여기가 8에 8이니까 그럼 얼마? 16이네. 그러면 10에다가 16이죠? 그 다음에 5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자, C 같은 경우는 20에다가 여기가 지금 얼마야? 15죠? 그럼 20 곱하기 15.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 50이 되겠습니다. 자, D. 여기는 10에다가 7, 8이니까 얼마? 15. 나누기 50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2 같은 경우는 20에 10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30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8, 나누기 50.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수량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차동식 1종일 때 해당이 되고. 근데 만약에 2종이다 그러면 얼마? 4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만 외우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 다풀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수를 갖다 계산하시오. 자, 쭉 계산해 봤죠? 네, 답을 갖다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나오고요. 자, B는 몇 개? 네 개. C는 몇개 나왔어요? 여섯 개. 그 다음에, D가 세개 나오네요. 자, E가 다섯 개 나오고, 자, 따라서 합은, 토탈 몇 개가 나오냐면, 이제 스무 개가 나오겠네. 그죠? 이렇게 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뭘 갖다 물어봤냐 보니까 최소 경계구의 수를 계산하시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경계구역 선택하려면 일단 면적을 봐야 되고 한 변의 길이 봐야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이야, 한 변의 길이가 50이야니까 자, 어쨌든 한 변의 길이는 하나는 있으면 돼. 자, 근데 면적 갖다가 보니까 10에 20에 10이니까 이거는 얼마야? 이제 40이죠. 40m에다가 자,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은, 이제, 15에다가 8이니까 23이네. 그쵸? 자, 이거 나누기 얼마? 600이 되겠죠? 1점 얼마니까, 자, 몇 개? 두 개가 되겠네. 자, 따라서 최소 구역은 몇 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계 선정할 때는 면적도 만족해야 되고, 뭐, 한 변의 길이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이니까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따라서 답을 갖다 확인하면 이제 몇 개가? 두 개가 이렇게 되죠. 자, 6번 보겠습니다.
20와트 중형 피난구 유도등이 교류 220볼트고 연결되어 있다. 전원에 연결된 유도등 30개. 자, 그러면 30개하고 20와트 곱하면 전체가 600와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역률은 70이에요. 공급전류 계산하시오. 배터리 충전전류 무시하고 전원공급 방식은 단상 2선식이다 이렇게 모았으니까 그럼 전류 I는 뭐예요? 자, V 코사인 세타분의 자, P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역률인데 여기에 P가 뭘 때? 왔을 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사항은 자, 어떨 때? V분의 P에서 요거는 KVA일 때 자, 즉 저렇게 VA가 될 때는 이제 역률을 빼고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20W짜리가 몇 개예요? 30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압은 220이고요. 이때 역률이 70%입니다. 0.7. 자, 요건 계산하면 뭐 바로 답 나오겠죠? 3.9에. 이렇게. 제일 쉬운 거예요.